재혼 전문 상담 오래됐어요. 네. 내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. 원래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이 내잖아. 그 회비를. 회비를. 네. 근데 나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는 거야. 내가 인기 상품이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와서 등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. 예, 예. 아니, 우리 와, 지금 재혼한 와이프 만나기 전이에요. 근데 이제 안 했지만. 전속 모델이 될 뻔한 거네. 전속 모델 될 뻔했어. 여보야, 내가 고르는 거예요. 50, 60, 70대의 재혼 전문 회사로 내가 거기 전속 모델이 될 뻔했어. 그러니까 이번 기처럼 여러 번 이혼 재혼을 반복하면 그런 재미도 있네요. 뭐 여러 번이야. 한 번 이혼하고 한 번, 두 번 결혼한 한 거예요? 한 번 이혼했지. 자주 이혼한 줄 알았어. 이 사람이 큰일 났어. 내가 없는데, 이 사람. 하여튼. 그냥 동거만 한 거군요, 그러니까. 동거는 했었지. 아니, 자, 저출산 영향으로 또, 아까 얘기한 산부인과가 2017년에서 14년 사이에 3.7% 줄어들어가지고, 여러, 13개 진료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답니다. 아, 허인 그러네요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동네마다, 골목마다 산부인과가 있었는데. 지금 저 1인 가구 중가로 달라진 산업 얘기를 해봤는데 그 생활상 이것도 많이 달라졌죠.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이죠. 식습관이 바뀌었죠. 이제 혼족, 혼식 문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이 정황은 삼시 두 끼예요. 세 끼 먹기 버겁다. 혼자 있는데 두 끼 정도만 먹자 이런 거고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하고 레토르트를 많이 먹고 이렇게 됐고요. 또 하나는 소비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럼 이 혼족들의 소비는 뭐냐면 주로 가치 소비 성향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자기 만족, 내가 행복한 소비. 그래서 요즘에 뭐가 생겼냐면 가격은 싼데 만물상을 파는 이 대통령 내외분도 선호한다는 다이땡을 비롯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다이겠나? 일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브랜드도 있고 심지어는 신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저 이 코엑스에다 만들어 놓기도 했잖아요. 정말 싼 게 있는데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. 가치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. 저는 그게 뭐냐면 이게 50대가 됐는데도 요즘은 이렇게 피규어를 사 모아요. 뭐랄까요? 좀 취미가 키덜트라고 합니다, 요즘에. 키즈와 어덜트가 결합된 이런 쪽에 이제 소비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더 이 비중 있게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주거예요, 주거.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사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소유의 종말을 썼는데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다. 렌트의 시대다.